Hello everyone, how are you? Very good. Okay, 인사 크게 하셔야죠. How are you today? Very good. All right, 여러분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very good 하고 크게 대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의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명사 파트 공부하는데 대명사 파트 생각보다 되게 수월합니다. 선생님이 뻥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정사와 명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셨다면 대명사는 날로 먹는 파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올바리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명사가 영어로 발음할 것 같다 합시다. Noun. 그죠? 그리고 이게 영상 강의든 실제 강의든 간에 선생님이 따라 읽으려면 죽어도 안 따라 읽는 학생 계시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반 따라 할 때는 안 따라 할 때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진짜 못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종말입니다. 선생님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라 안 따라 읽으시면 내 몸이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애가 쓰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를 오래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Maybe approximately 15 years. 그죠? 약 15년간 I've been teaching English here downtown or I'm the teaching University adults,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나 adults를 근데 more than 15에서 한 15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the best way is to be parroting. 오늘 배운 데 최고의 the best way, 여러분들, 방법은 뭡니까? be parroting.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앵무새가 패러다입니까? 앵무새처럼 자꾸 따라 읽는 겁니다. 왜요? 언어는 카피하고 따라 읽고 반복하고 강화하고 그다가 비상사태 때 확 튀어나오고 우리 반한테 비상사태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 emergency situation 있어요. You guys have two emergency situations. For example, the most serious thing, 우리한테 제일 최고로 심각하게 와닿는 게 뭡니까요? It can be TOEIC test, 그죠? TOEIC이나 뭐나 스피킹 같은 거 시험이 제일 비상시죠. The second one can be when you meet and or when you see native speakers, 그죠? 근데 누구 만났을 때 원어민 만났을 때도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칠 때와 비상사태 원어민 만났을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근데 그런 상황이 부딪히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죠. 근데 it's blank. blank가 생겨요. 근데 빵꾸 나는 거죠. 하얗게 변하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럴 때는 평소 소행인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많이 연습했던 그러한 습관, 좋은 습관으로 오라뇨 푹 나오는 그게 근데 자기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익 시험도 파트 5나 7이나 듣기 공부에서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놔서 연습을 많이 해서 강화 학습을 했다면 시험장에 가서 막 긴장이 되더라도 찍더라도 맞는 걸 자꾸 찍게 돼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요 그렇게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 안 통하죠. 원어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시험을 안 보는 기업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그걸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쌤하고 수업 시간에 쌤 자꾸 따라 읽으십시오. 그럴 때요. 누가 안 보는데 뭐 몰라. 그 옆에가 따라 읽든 말든 간에 없어 보이게 어떻게 입을 떼겠어. 그렇게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막 옆에 학생이 너무 방해되도록 왁왁 이렇게 따라 읽으면 우리랑 그 아이는 사회화가 될 겁니다. 아시죠? 그거 말고 내 목소리가 내기에 살살 들릴 수 있도록 클래스메이트들한테 not disturbing,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꾸 왕왕 따라 읽으시면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생산시설 뭐라고 배웠습니까? Production facilities. 다시 해보세요. Production 시장. Production facilities. 여러분들 그걸요 눈으로만 이렇게 꼬라받는 친구하고 건방지게. 근데 우리가 production facilities 쌤하고 몇 번 했는 친구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production facilities라든지 같은 단어를 자꾸 외우셔야 나중에 토익 스피킹 시험이나 아니면 회화방 가셨을 때나 리스닝에서 내가 입으로 했는 단어는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반에서 대박 낼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그렇게 현명한 얘기 좀 들으시고요. The best way can be parroting. 쌤이요. 따라 읽기를 부지런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 emergency 상황에서 근데 you gonna be not be embarrassed 그죠? 당황하지 않는 안 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 그렇게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따라 한번 볼까요? 발음을 갖다 놓자. noun. noun 그럼 명사죠. 발음을 갖다 놓자. pronoun.
대명사. 여러분, 대명사 공부에서는 여러분들 포인트를 몇 개만 잡으면 됩니까? 네 개만 잡으시면 문제를 싹 다 맞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쌤이 우선에 이제 it takes approximately 20 minutes to explain all you have to know. 우리 많이 아셔야 되는 것 같다가 이제 explain 하는데는 approximately 20 minutes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20분 동안 잠이 오든 마든 간에 it doesn't matter you are sleepy or tired or hungry or whatever. 그죠?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근데 얘를 숙지하셔서 설명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apply to 우리 책에다가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보는 것이 우리의 작전입니다. That is you guys' mission here today.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요. 쌤이 막 영어 너무 많이 섞어 하니까는 저 영어가 맞나 틀리나 의심하시겠지만 다 맞아요. 그리고요, 영어 회화를 잘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둔동 우리반 토의 시간에 열심히 따라하고 하시면서 말하기 패턴반 이런 거 하시면 쌤이 회화반 공부하는데 진짜 돈 많이 되거든요. 입대기 연습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와서도 많이 하셔서 선생님의 소망이라면 다들요, 대구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잡 시장을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의 좋은 기업체들은 다 대구말 쓰도록, 대구 사투리. 그게 쌤 꿈입니다. 그게요, 황당하지만 대구 그 선생님이 진짜 꿈이에요. 그렇습니까? 대구 사투리 쓰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삼성 연구실에. 그러면 우리가 대구는 경기만 죽은 게 아니고 인재 양성에 실패한 거지. 끝입니다.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어교육학에 있는 선생님도, 영어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도 굉장히 반성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짜든동 대구는 쌤이 지킬 테니까 우리 반이 가셔서 서울에 있는 멋진 조합시장이세요. 다들요, 대구 사투리를 많이 퍼지게 하십시오. 제 말 진작하니까 보십시오. 그죠? 그렇습니까? 그 대구말이 사실은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렇습니다. 딱딱 귀에 들어와요. 왜냐면 거북스러워요, 듣기가. 그래서 귀에 싹싹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그럼 뭘까요? 쌤하고 대명사 파트 중에서 제기대명사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제기대명사는 알고 보면, 여러분들 대명사 끝머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셀프나 혹은 뭐를 넣는 거, 여러분들 쌤이 그저 큰 공간에 써보겠습니다. 근데 대명사는 여러분들 끝머리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셀프라든지 아니면 뭐를? 복수형일 때 그렇죠. 셀브즈를 넣는 거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이 형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세모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걸로 쌤이 접근할 테니까 세모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무슨 용법? 제기용법. 두 번째는 강조용법인데 우리는 제기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거울 대명사. 아, 선생님. 우리는 쌤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볼까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좋다 해보세요. I like her이죠. I like me. 틀린 이유는 여러분, 이 아이가 맹 이 미죠. 영어는 주어랑 뭐랑 똑같아요? 목적어랑 똑같을 때는, 여러분, 나랑 주어가 목적어랑 똑같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명사? 거울 대명사, 제기 대명사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 미미가 myself, 미가 myself. 그죠? 여러분, 그러면 쌤 묻는 말 대답. 얘 주어죠. 얘 동사죠. 얘기 뭐예요? 그러면요. 동사에 뭐?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랑 주어랑 똑같을 때는 무슨 대명사? 제기 대명사 써주십시오. 그 다음. 그러면요, 기초 영문법 A 시간에 배웁니다. 목적어의 개념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염두에서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아, 나는 좋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fond. 그러면 fond가 형용사여서 좋아하는 형용사인데, 몰랐죠? 회화 공부를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좋아하다 동사는 뭐? like. 좋아하는 형용사는 뭐예요? fond. 나 너무 좋아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fond. 누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짱짱짱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쓰고 나서 또다시 명사 대명사 쓰려면 여기 명사 대명사 앞에 전치하는 뭘 박자? 전치사 중에서 그러면요 대상물 앞에 전치사 of를 써서 나오는 수거가 우리반 쌤 빨간 줄 그어드릴게요. Be fond of가 명사를 좋아하다 이렇게 아시겠죠? 남이가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I'm fond 시작. I'm fond of me.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때 me가 전치사의 목적어긴 하지만 여러분요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는 거죠. 이 아이가 맹몸이가 그러냐? 여러분들 이 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의 목적어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는 무슨 대명사를 쓰자? 제귀 대명사, 거울 대명사 아시죠? 그래서 미스의 대미가 마셔프미가 마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쌤하고 제귀 대명사의 용법을 몇 개를 챙겨놔야 됩니다. 제귀 대명사의 제귀 용법,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는 뭘 써줘야 된다고 쌤이요?
그죠? 제기되면서 쓰는데 목적의 개념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난 내 자신이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I like 그 시장. I like myself. 나는 내가 너무 좋아. 해보세요. I'm fond of 시장. I'm fond of myself. 이때는 타동사의 목적어. 이때는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올바 너무 잘하셨어요. 됐죠? 그리고 선생님 다시 봐요. 그리고 올바님 이런 거 되게 잘하시던데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해보세요. I'm proud 시장. I'm proud of 미미가 proud of myself 미미가 proud of myself 다시 해보세요. I'm proud 시장. I'm proud of myself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기용법은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쓴다. 목적어의 개념은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강조용법은 올바님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한번 보세요. 올바님 선생님이 가위로 선생님이 머리를 쫙 엄니가 쌀뚝쌀뚝 잘랐다 치십시다. 나도 내 머리 끊어서 I cut 하시자. I cut my hair. 여러분들 그럴 때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I 동사 누굽니까? cut. 목적어 누구예요? my hair.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여기다가 myself 이렇게 썼어요. 얘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데 불구하고 myself는 원래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영어에서 있어되고 없어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myself는 제기용법입니까? 강조용법입니까? 강조용법. 강조용법의 mysel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 그럼 선생님, 강조인지 제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기용법은 전치사의 목적 아니면 무슨 목적어에? 타동사의 목적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요 멀쩡하게 주어동사 목적어 다 나왔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는 우리한 제기입니까 강조입니까 강조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다고 세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문장에 제일 어디 가면 됩니까? 끝에. 여러분들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말 아시죠? 아니면 어디 뒤에요? 주어 뒤에 써도 된다. 그럼 여기가 여기다 넣어볼까요? 우리는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강조법 아시죠? 해보세요. 아시죠? I myself 다시 아시죠? I myself cut my hair. 여러분들 그러면 나 자신이 머리 끊었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쌤 한번 보여드릴까요? 쌤 보세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나와요. I cut my hair. Me, my, mine, myself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대명사의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 이거요? 소유격 이건요? 소유 대명사 나의 것 얘는 뭐예요? 무슨 대명사? 제기 대명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 뭐 혼미하게 그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뭐라고요? 이마가 뭐? 주어 이마 뭐요? 동사 이마 뭐요? 목적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원합니까요? 근데 대명사를 물을 때는 대명사는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어구입니까? 원래 명사 대명사는 주요 요소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쓰고 나서 뭐를 물을 때는 원래는 대명사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물을 때는 제기 대명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제기입니까? 강조입니까? 강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찌끄레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했습니까? 여기서 정답이 뭡니까? 그럼요? 쩡쩡쩡. 근데 me나 my나 혹은 뭐 mine이 정답입니까? myself입니까? myself. 시험 문제 그렇게 기출됩니다. 이해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 물으시고 그러면 여기 딱 지우고 나서요. 그러면 금방 셈입서 아주 재밌는 말이 흘렀습니다. 대명사 시험 문제 나올 때 첫 번째는 제기대명사. 무슨 용법, 무슨 용법?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그리고, 그러면요. 저기 대명사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는 역할이 명사랑 자리 문제가 똑같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다음 어디에 쓸 수 있다고 세며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쌤 얘기해드리고 아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지금 하다보면. 그 다음 우리 비교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2번 한번 볼까요? 우리 쌤 시킨다 해보세요. 내 컴퓨터가 빠르다 해보세요. My computer 시작. My computer is fast. 더 빠르다 해보세요. My computer 시작. My computer is faster. 뭐뭐보다도 뭐여러분요? 댄이죠. 니보다 해보세요. 그럼 뭐여러분요? You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야, 내 컴퓨터가 니보다 빠르다. 오란 이거는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셈이 뭐라고요? 비교의 균형인데 지금 오란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동등한 걸 팽팽하게 놔두고 비교를 해야 되죠. 오란 여기서 유가 아닌 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요? 오란 지금요. 나랑 너가 빨리 뛰는 것을 얘기한 겁니까? 나의 컴퓨터입니까? 나의 컴퓨터와 너의 컴퓨터죠. 그러면 너랑 비교해야 됩니까? 너의 것입니까? 너의
것. 그래서 you의 의미가 yours, 의미가 yours. 자,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yours를 두 단어로 딱 알아보세요. 너의 컴퓨터, yours이죠? Your computer. 울렁하면 해보세요. 내 컴퓨터보다, 아니, 나의 것이 더 빠르다, 내 컴퓨터보다. 단어로 해보세요. Your computer이죠? Your computer is faster than 다시 해볼까? My computer 시작. My computer is faster than your computer. 그럼 근데 your computer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왜요? 컴퓨터가 저기도 나는데 또 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너의 컴퓨터 줘야 너의 것입니까? 너의 것. 이때 대박 치는 것이 누구누구의 그럼 뭐예요 여러분요? 소유격. 것이 뭐예요? 대명사. 그래서 이거 무슨 대명사? 소유대명사. 이거 아시죠? 그러고 나서는 쌤 여기다가 한 번만 우리 반을 실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너의 거대 기초용문법 A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거대 해보세요. 뭐라고 쌤이요? Ours, 너의 것, yours,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우리 반 쫄지 마세요. 책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녀의 것 해보세요. 뭐라고 쌤이요? Hers, 그죠? 그들의 것. There요, there's예요. There is. 아, 잘하셨고. 이거 아시죠? So, there is. 그러면, 그러면요, 탐의 것 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쌤이요? Tom's. 이겁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의가 뭔가 올반? 소유. 것이 뭐예요? 대명사. 그래서 무슨 대명사? 소유 대명사. 왜 여기서 유를 안 되고 yours 그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교의 균형.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까지. 그 다음, 그러면요, 도저히 용법이 기기. 쌤이 지금부터 염담이가 지나갑니다. 쌤 요까지 염들 딱 할 건데, 요, 쌤 지워대요? 요, 사사삭 지우고. 그러면, 그러면요, 쌤이 요렇게 해볼까요? 오빠 2차 해보십시오. This 시작. This car. 잘 하셨죠? 염들 그러면, 염들 2차들 해보세요. This 시작. These car입니까? Cars입니까? Cars. 너무 잘하셨고. 얼반 쌤 시킨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저차 해보세요. That 시죠? That car. 단수는 단수끼리. 저차들 해보세요. That입니까? Those입니까? Those cars. 얼반 이럴 때 얘는 뭐예요? 그러면 those가 지시 형용사죠. 저차들 다시 한번 해주세요. Those 시죠? Those cars. 근데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얼반요. 정말 중요한 얘기. 얼반 those가요. 염담이가 이때는 저차들이지만 뭐뭐 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요? 사람들. 그래서 무슨 뜻하고 똑같다? Peopl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 도즈가 좋아하는 꽁지 네 마리를 외우자. 쌤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들 도즈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아직 관계대명사 모르시겠죠? 몰라도 그냥 무대 뽀로라도 외워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동사하는 여러분들 이때 도즈는 대명사로 받은 대명사로 뭘 합니까? 뭐하는? 사람들. 어, people 놔두고 왜 그러니? 우리는요, TOEIC은 뭐 많은 사람들 그럴 때요. 그냥 사람들 그럼 people 쓰지만, 뭐 많은 사람들 그럴 때는 people 쓰는 거 좋아합니까? 도즈 씁니까? 도즈 좋아하고. 그럼 항상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요거 예문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우리한테 베껴 적어서 이제 외우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아합니다. Who live next door? 쌤 시킨 게 보세요. 옆집 사는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who 시작. Those who live next door. 다시 해보세요. Those who 시작. Those who live next door. 이때 who가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배웁니다. 동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그러냐? 근데 그대로 뭐가 나오는 거 좋아합니까요? 주어동사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왜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그러면 얼마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얼마나요? 내가 좋아한다 해보세요. 아 시작. I like.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해보자. Those 시작. Those I like.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그래요. 그다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Those는 세 번째 뭐 좋아하게? ing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얘는 뭐예요? 동사하는. 그럼 네 번째 뭡니까? 뭐냐? PP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영어를 안 만 아직 초보지만 여러분들 PP라는 것은요 뭐만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뭐뭐 되어지는이라고 많이 들어봤습니까? 뭐뭐 되어지는. 그래서 되어지는 이렇게. 그러면 이갑니까? 여러분들 그럼 쌤하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해보세요. 뭐요? study. 영어 공부하는 한 뭐요? study. 우리 그럼 보세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외워보세요. those studying 시작. those studying English. 다시 those 시작. those studying English.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하다 동사가 뭔가? invite.
쉽죠? 그러면 초대되어지면 동사 뭘까요? invite me가 invited me가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럼 세 번째 한번 해주세요. 파티에 초대되어지는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invited 시작. thos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딱 적고 나서는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에다 딱 적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십시오. 아시죠? 그러면 쌤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those 시리즈가 나왔을 때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hose가 났을 때 이때는 저것들의 뜻입니까? 뭐만 사람들입니까? 뭐만은 사람들. 근데 쌤이 딱 나오자마자 했어요. 뭐만은 사람들. 이거 집어왔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황당하죠. 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도즈 뒤에는 무슨 쇼가 펼쳐진다고요? 쌤이 지금 그린 것처럼 이러한 형용사 쇼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얘는요 나중에 배우면 형용사 절 얘도 뭐예요? 형용사 절 얘는 뭐예요? 형용사 구 얘도 형용사 구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분사구고 얘가 뭐예요? 형용사 절 관계되면서 절이에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겠죠? 쫄지 말고 외웁니다. 아셨죠? 그러면 쌤 시킨 거 해보세요. 도즈 뒤에 나올 수 있는 시리즈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동사하는 사람들 해보세요. 옆집 사는 사람들 those who 시작. those who live next door 2번 풀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시작. those I like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g 하는 사람들,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시작. those studying English. 그 다음, 초대되어진 사람들 해보세요. 파티에 초대되어진 사람들, those 시작. those invited to the party. 다 뭐예요? 얘를 향한 노력, 형용사 쇼. 아시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되죠? 그럼 선생님, 이때 those cars는 뭐예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지시, 형용사. 얘는요, 뭐냐? 뭐만 사람들,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뭐냐? 부정, 대명사.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구나. 그래서 이거 대명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해 갈라 그래요. 그러면, 쌤, 네가 했는 걸로 뭐 할 건데 지금 문제 풀 거다? 야, 이제 갑니다. 근데 그러면 얘는요, 얘는 우리 다음 시간 넘겨요. 이게 좀 공부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넘기고 이제 보십시오. 1번 문제, 염담이가 교재 몇 페이지였습니까요? 50페이지입니까? 아닌데, 염담이가 46페이지요? 그죠? 염담이 46페이지 1번 보도록 합니다. 쌤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는 얘는 대명사의 무슨 문제? 격문제. 그러면 발가락과 푸셔야 됩니다. 얘 뭐예요? 염담이 we should receive. receive가 뭐예요? 동사지. 동사지에 뭐라고 합니까? 명사에 뭐 나온다? shipment. 그러면 그죠? 바로 이렇게 답하죠. shipment.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슨 격이라고 세며? 소유격. 발가락과 푸는겠죠? 염담이가 소유격 뭐밖에 없습니까? our. 그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세며. 그러면 우리의 발음과 supplier. 공급업체. 아시겠죠? 우리 공급업체는 말합니다. 오란 쌤이 주어에 주고 동사에 동그라미 치고 세모 접속사 나오면 세모초라 그랬죠? 또다시 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뭐 할 때 공부할 때는 오란 반드시 표시해 오셔서 쌤인 거랑 비교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붕붕 늡니다. 그럼 갑니다. 공급업체가 말한다. 뭐를 대디야 사실은 We should receive. 우리가 받아야만 해. 어떤 거요? 명사. 염담이가 배송물을 얘기합니다. shipment가. 선적물. 그러면 이러한 선적물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선적물을 받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of goods. 우리 상품 그럴 때 셈이 뭐라고요? 굿입니까? 굿입니까? 굿즈 에세이죠. 에세이죠. 상품의 선적물을 받는 게 좋겠다. 완료의 전치사 by라 그래서 언제까지 받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무한정 받습니까? 금요일까지입니까?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금요일 앞에 by를 써서 완료의 전치사 by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원리 다시 금요일이 뭐예요? Friday 금요일까지 해보세요. by 시작 by Friday 적어도 해보세요. at the 시작 at the latest 다 토익 파트 5의 문제 꿀 문제들 우리는 지금 조잡하게 hour이 나왔잖아요. 근데 hour이 나왔는데 오늘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금요일까지 선적물을 받는 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완료의 전치사 뭐도 넣을 수 있습니까? by도 넣을 수 있고 또 그러면요 적어도 금요일까지 받아야 돼. 적어도 외워보세요. at the 시작 at the latest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리고 쌤 보시고 또 파트 5 시험 문제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요 맞추실 거 있습니다. 근데 쌤이 왜 맞추실 거 있다 그러냐면 우리반 이것도 쌤이 정리를 하면 딱 하고 나면 다시 틀지 마세요. 우리반은 얘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쉽. 염들 배죠. 염들 토익은 배다 안 그러고 뭐야? 그러니까 뭐냐? 얘가요 물건을 보내다. 염들 그죠? 배송하다 동사입니다. 같은 말 항상 들어갑니다. 발음을 갖다 보세요. deliver.
그죠? 그래서 뭐뭐를 배송하다 동사야. 근데 왜 선생님 이거 중요합니까? Around sheep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선생님 무슨 형태? 명사. sheep의 명사 형태가 몇 개가 있다? 두 개. 여러분들 발음하게 답사 shipment. 동화자 있죠. Around shipment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내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합니까? 그러냐? 보내는 배송물 혹은 뭐예요? 그러냐? 보내는 물건 뭐라 그래요? 선적물, 물건을 얘기하고 선생님 무슨 짱구 짓 하나 보세요. 발음하게 답사 shipping. 쉬핑은 뭐예요? 그러냐? 물건이 아니고 얘가 뭡니까? 그러냐? 얘는 보내는 것, 즉 배송 혹은 선적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내면 배송비가 들죠. 그러면 그럼 배송비 그럴 때 뭘까요? shipment 뭡니까? 배송비 그러면 cost나 fee를 쓰면서 뭡니까? 배송비 그럴 때는 shipment cost 뭡니까? shipping cost 뭡니까? shipping cost 하셔야 되죠. 배송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이 파트 5 시험 문제도 얼마나 하죠? 그러면 오는 물건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선적물은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shipment. 배송은 뭐예요? 물건 보내는 것은 shipment입니까? shipping입니까? shipping. 그럼 배송비 보세요. shipping 시작. shipping cost. 그러면 같은 말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르고 딸도록 파트 7 합니다. deliver의 명사형 발음은 까다로워요. delivery. 그죠? 그래서 배송도 해보세요. 딜리버리 시작. 딜리버리 코스트 그렇게.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뭐가 나와도 어떤 것이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선생님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해보십시오. 배송비 발음과 쇼핑 코스트 잘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정리하셨으면 여러분들 다 쓰셨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쌤한테 오셔서 일반 1번에서 느낀 점이 뭡니까? 그렇구나. 공부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구나. 명사 앞에 비 찍고 넘어가서 될 일 아니구나 내가. 아시죠? 완료의 전치사 뭐? by.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적물 물건 그럴 때는 뭐 쓴다? ship입니까? shipment입니까? shipping입니까? shipment. 그 다음에 상품 그럴 때 good이다? good다? good다. 적어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at the latest. 적어도 그때까지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리조리 다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2번. 여러분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오셨죠? 이거는 발가락과 풉니다. use가 뭐야? 뭐뭇을 사용하다. 타동사니까 반드시 무슨 자리? 영어는 자리전쟁. 타동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뭐 써야 됩니까? 그럼요. 목적격. 정답 뭐? D. 보세요. 찍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운대기를 맞췄다고 넘어가 버리면 공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를 보셔야 됩니까?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요렇게 저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잘 풀더라도. 그럼 가볼까요? 발음이가 storage. 얼마나 잘 쉬었어요. 발음이가 따시다. storage. 저장, 쌤이 앵무새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저장 컨테이너가 그릇이죠. 저장 그릇은 must be checked. 그러니까 그러면 저장 그릇, 염담이가 그릇이 염대 검토되어져야만 합니다. For leaks, leak이 뭐예요, 그러면요? 누수,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되고 명사되는데 여기서 명사죠. 누수 때문에 누수 체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뭐 이전에 anyone is allowed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지기 전에, 염들 사용하기 전에 물 새는 거 뭐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데미 받는 게 뭡니까? 그러냐? 컨테이너즈입니까? 저장 그릇 해보세요. 다시 스토리지 시작. 스토리지 컨테이너즈. 그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그러면 비포가 뭐예요? 그러냐?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before가 뭐뭐 전에 아닙니까?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이제 무슨 시제가 뭐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will be입니까? is입니까? is.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3번 힘내보세요. 야, 선생님 이거 대명사에 무슨 문제 같아요? 격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리전쟁? 영어는 자리전쟁. 그러면 대시 접속사라서 선생님은 세모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접속사 대보니까 뭐가 있나요? is에 동그라미 크게.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무슨 자리라는 얘기입니까? 주어. 그러니까 주격 대명사가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요. 보나마나 몇 번? A번. 그래서 C가 정답이죠. 쉽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대명사 공부를 하고 지금 이걸 선생님하고 본드 잡으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인지 알지. 안 그러면 잘 안 보일걸 눈에. 그죠? 시험장 했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 말의 본드가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이게 쉬운지 알긴 알더라도 보고 찌고 넘어가면 되지만 근데 확인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그거보다도 3초를 할애를 합니다. 볼래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보세요. With her superior management skills. 그죠? 뭐와 더불어서 그녀의
탁월한 경영 기술과 더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쇼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요? 미즈 스노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스 스노우 화이트입니까? 백설공주입니까? 그러니까 백설이 여사가 만들어가자 스노우가. 그래서 백설이 여사는 대디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를 보여준다? She's the right person.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For the job. Right person for the job. 그 직책에 굉장히 right person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뭐와 더불어서 우수한 바로 그러니까 superior 우수한 경영 기술과 더불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수한 경영 기술이 기술과 더불어 뭐를 보여준다고요? 아주 적합한 퍼슨이다. 얼마 이때 전사 포드 시험 문제 많이죠.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다. 왜 보세요? She's the right person 시작. She's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왜야지? 다시 she's the right person 시작. She's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우리 만약에 인터뷰 가셔서 자기를 어필해 보세요. 내가 이 직업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해보세요. I'm the right person 시작. I a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다시 I'm the 시작. I'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그치? 그렇게 해야죠. I think I'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Definitely I should be hired. 확실하게 제가 고용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면접관한테 딱 보니까 인터뷰어에게 자신감 있게 어필하셔야 되죠. 적극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냥 4번. 우반요, 얘 좀 대박이다. 우와, 우반요, 선생님이 아까 비교의 뭐? 균형을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역시 대명사의 뭐예요? 그럼요, 격인데, 여러분, 주격, 목적격, 얘는 뭐예요? 소유, 대명사, 그들의 것.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얘는요, 소유격.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나 다시 한번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스크린 보시면. compared부터 이까지는 시험 칠 때는 필요 없습니다. 딱 끊으셔서 부사쇼니까 제끼고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Our new 시작. Our new microwave models 이게 주어죠. 우리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레인지 아닙니까? 참 영어는 전자레인지도 어려워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새로운 전자레인지 모델은 seems 보입니다. 뭐처럼 보입니다? To be more popular. 여러분 more이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항상요? then 나오죠. 훨씬 더 인기 있는 것입니다. 뭐보다도 염담이가 그들보다도 인기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델보다도입니까? 그들의 모델 차 있죠. 염담 샘플 포인트가 비교의 균형. 우리 지금 그들 즉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염담이가 그 모델 그래서 염담 마이크로웨이브의 모델을 얘기합니까? 모델을 얘기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들보다도입니까? 그들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 그렇죠. 여러분들 그들의 것이니까 근데 당연히 them입니까? their입니까? them이가 theirs입니까? theirs. 여러분들 그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모델끼리 여러분들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의 균형 그래서 theirs 써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경쟁자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compare to는 뭐뭐 비교하여? 우리의 주요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누가? 우리의 신모델, 마이크로웨이브의 신모델이 seems 보입니다. 뭐처럼 to be more popular than 근데 그들의 전자레인지보다도 즉 그들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 인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포인트 잘 잡아내셨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5번. 여러분들 보니까 야 우란요 나 할 말 정말 있어요. 우란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며 두 가지 우란 했던 기억이 나시면서 우란 잡으십시오. 아, 여러분들 얘 딱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her, she, herself, hers 여러분들 보니까 뭐를 물어보는 문제다? 대명사의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포인트 잡으시고 우란 여기서부터 딱 보니까요 여러분들 with the new rules 우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요? 명사가 와야 되죠. 전치사 나고 나서 with the rules라는 뭐가 났다? 명사 났죠. 그러면 전명구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뭔가 필요했다. 더 이상 대명사가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자꾸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러면요? 대명사 자리입니까? 강조입니까? 강조.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용법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요? 소유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소유대명사입니까? 제기대명사입니까? 제기대명사. 그래서 여러분요, C가 정답이 되면서 얘는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여러분요, 제기용법입니까? 강조용법입니까? 강조용법. 정말 잘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쌤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보십시오. 시모나입니까? 미즈 시모나가 is planning. 여러분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랜 다음에 투부정사 모니터, 모니터 감독하다. 그러면 그 부서의 compliance 그죠? 준수 발음까지 compliance
위드 동그라미 대박입니다. 여러분 항상 요 compliance 다음에는 전치사 뭐가 남이가 위드가 남에서 뭐뭐에 대한 준수 이렇게 딱 씁니다. 그죠? 뭐를 준수하는 거? 새로운 규칙을 염담이가 준수하는가를 감독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쓸 때 잼 보세요. compliance 명사 나와서 전치사 플러스 the new rules 또 명사 나왔죠. 전치사 뒤에 명사 나고 나면 더 이상 뭔가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염등에서 부사시효가 나와야 되죠. 원래는 그죠? 근데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염등 뭘 자꾸 내라 그래. 염등 그러니까는 쉴데 없는 대명사는 쌤을 하고요. 다 쉴데 있는 대명사죠. 자리값이 있는 대명사인데 쉴데 없는 대명사는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무슨 용법밖에 없다? 강조용법.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뭐냐? 허리미가 허셉입니까? 허셉. 잠만 잘했죠. 그녀 자신이 뭐 하고 싶어 한 거야? 새로운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염두 뭐 하고 싶어 한다? 감독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체가 다 이해를 하셔야지 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염두미가 넘어가 봅니다. 펑!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얘가 그 유명한 염들 저겁니다. 그러면요, by가 나왔지 않습니까? 염들 그래서 우리 쌤을 한번 살짝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 와볼까요? 자, 그러면 다 돼갑니다. 그러면요, 쌤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시험 문제 몇 가지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염들 칠판에 쓰인 것처럼 제기용법이 있고 또 무슨 용법이다? 강조용법이 있다. 근데 선생님 제기용법인지 강조용법인지 어떻게 보는지도 아시겠지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오면은 제기용법이고 멀쩡하게 글이 다 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멀쩡하게 글이 다 왔어요. 글이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자꾸 넣으라 그러면 제기대명사에 여러분들 무슨 용법이 정답입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제기입니까 강조입니까? 강조 부사랑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 할 말이 뭐가 염두에 보세요. 제기대명사는 시험 문제 이거 말고 또 뭐가 나온다고요? 용법 중에서 관용적인 어구가 나옵니다. 염두에 그러면 by 쓰고 나서 제기대명사 발음 깨달아서 by myself 그죠? 언론 혼자입니까? 아시죠? 염두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거 볼까요? 다음 발음 깨달아서 for myself 스스로 혼자 힘으로 아닙니까? 혼자 힘으로 됐죠? 그럼 그러면요 이거 쉬운 문제 나왔었습니다. 발음을 갖다 of itself 저절로. 그럼 쌤이 지금 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서 제기대명사가 나서 관용적인 문구를 만들어내는 방법 아시죠? 그러면 발음을 갖다 하면서 of itself 저절로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발음을 갖다 하면서 by myself 그 점이가 언론하고 똑같죠. 발음을 갖다 하면서 for myself 혼자 힘으로 그죠? 세 가지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까? 세 가지 외우셨죠? 그러면 저 문제 되게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우리 쌤 뭐 힘을 한번 더 내보십시오. 그러면요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항상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올 수 있습니까요? 목적격 아닌 뭐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제기대명사. 그래서 by라는 전치사 보자마자 느낀 건 뭐예요? his나 he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옵니까? 목적격이 오구나 제기대명사구나. 그러면 am은 뭐가 정답입니까? c. 우리 힘내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엔지 보려면 어떡합니까? 해석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혼자 하는 게 필요한 뭘 합니까요? by himself고 그 말고 그 남자에 의하여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by him이고 그렇겠죠. 됐죠? 그럼 가보십시다. The new storeroom employee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재고 창고 이런 새로운 창고 직원이 had to load 우리가 load에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발음을 갖다 보자 load 짐 싣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창고 직원이 짐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뭐를요? All of the merchandise. 우리 반갑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상품이란 단어가 몇 개가 있다? 세 개. 굿이요. 굿즈예요. 굿즈. 아이템입니까? 아이템즈입니까? 아이템즈. 한 개 더 쌤 뭐를 외우라 그럽니까? 여러분요? Merchandise. 정말 잘 하셨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창고 직원이 해야만 했다. 짐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상품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짐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On to the truck. 트럭에다가 실으면 했습니다. 근데 by 순서는 뭐예요? 그에 의하여 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남자 혼자 실어야 됩니까? 그 남자
혼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혼자 시간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가 뭐냐 by him이가 by himself 미가 by himself 아주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미가 여러분이 힘내서 잘 푸셨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미가 합니다 여러분요 얘는요 선생님이 7번에 왕별한 개 딱 때리고 그래서 샘하고 한 개만 탁 하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샘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한국말에서 이런 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국의 여름이 염두미가 아마 아, 다시 한국의 겨울이 일본의 겨울보다 춥죠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염두 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염두 그러면 염두미가 the winter 그죠 염두미가 in Korea is cold 미가 colder 미가 콜덜 그죠 춥습니다 뭐보다도요 데니아보다도 염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짱구의 이모입니다. 그러면요, 이모입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the winter 시죠? The winter in Korea is colder than Japan. 이런 형은 있다 없다? 없다. 쌤, 이거 요렇게 한 문장으로 쓸까요? 염담이가. 자, 해보가 the winter 시죠? The winter in Korea is colder than Japan. 이 형은 틀렸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쌤, 아까 뭐의 균형? 비교의 균형. 그러면요, 비교의 균형은 쌤 항상 이렇게 양팔적으로 걸리는데, 우리만도 그러세요? 근데 쌤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하려는, 뭐지? 비교하려는 대상이 뭐예요? 쌤이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겁니까? 한국의 겨울과, 여러분들 일본의 겨울입니까? 한국의 겨울과 일본의 겨울을 여러분들 비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쌤 하고 싶은 말이요. 이렇게 쓰면, 재팬 쓰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어서의 겨울이 일본보다도 춥다. 한국말은 맞는 것 같지만 영어는 완전 균형이 깨졌죠. 왜요? 겨울과 겨울을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이때요, 재팬을 쓰면 안 되고 일본에 있어서의 뭐? 겨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때 겨울을, 일본에 있을 때 겨울을 쓰고 싶은데, in Japan. 그러면 겨울은 한번 나왔죠. 그러면 세 문만 대답해보세요. 영어는 한번 나온 것을 또 쓰려면 명사 씁니까? 대명사 씁니까? 대명사. 이때요, 대명사 중에서, 여러분들, 일본의, 한국의 겨울은 일본의 이것보다도 춥다 합니까? 그것보다도 춥다 그럽니까? 우리가요, 보통 보면, 그것 그죠 그랬습니까 this가 아니고 뭐가 정답입니까 that이 정답이에요 그랬습니까 that이 여러분들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that의 특별용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 한 말 뭔가 그러면 that의 복수형은 뭐예요 those 아닙니까 그래서 세만 보십시오 내가 읽은 책이 책들이 잘 보세요 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읽은 책들이 네가 읽은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재밌었다. 그럴 때 뭡니까? 너보다도 재밌었습니까? 너가 읽은 그것들보다도 뭡니까? 너가 읽은 그것들보다도 여러분들 그때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지. 그러니까 뭡니까? 책들이니까 그러니까 대사입니까? 도즈입니까? 도즈. 그러면 that과 도즈의 경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요? 도사리고 있다? 아, 비교의 균형에서 그것보다도 혹은 뭐라고 믹스하며 그것들보다도 그럴 때 this입니까? that those가 그 역할을 합니까? that those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1번 this, 2번 it, 3번 that 뭐 찍어야 됩니까? that. that이 그 역할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이게 바로 비교의 균형 뭡니까? 꼭 아셔야 되는 뭡니까? 입밥입니다. 아까 소유대명사에 이어서 이겁니까? 우리 교재 뭡니까? 그러면 쌤이 시키는 거 한 개만 별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쌤이 딱 한 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49페이지 지금 표가 계신 거 맞죠? 49페이지에 여러분들요 위에 보시면 지시대명사 A와 B가 있는데 B에 별 두 개 주십시오. 별 두 개. 여러분들 지시대명사 별 B에 별 두 개. 그러면 제목 주문해서 해보세요. That, those의 특별한 시이죠? That, those의 특별한 쓰임. 그게 바로 쌤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요 보니까 내가 도저히 특별한 쓰임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반의 토익 성적이 여러분들 지난달보다도 높다 그럴 때 지난달입니까? 사실 지난달에 그것보다도입니까? 지난달에 그것보다도 높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얼렁뚱땅 우리가 개떡같이 이렇게 막 얘기해도 찰떡같이 퍽 알아듣죠 그랬냐? 영어는 절대 안 그래요 이번 달에 우리 반의 토익 성적의 향상이 지난달보다도 높다 그러면 안 되고 지난달에 그것보다도 높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때 우리는 비교의 균형에서 그것 할 때 뭡니까? this, this입니까? that, those입니까?
That does. 그래서 우리는 비번에 금방 줄고 싶은 특별용법이 뭐 됐습니까? 그러면요. 읽어보시면 다시 뭐? That does의 특별한 쓰임.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does는 또 어떤 개인기가 있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 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마지막 문제의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합니다. 7번에 별 좋습니다, 세며.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어떤 게 느껴졌습니까요? 여러분, 보니까 얘는 다 대명사 문제구나. These, this, those, that. 아셨죠? 이렇게 딱 숨어서 이 중에서 특별용법이 있는 거는 뭐랑 뭐랑 있습니까? 그러면요. that하고 그 다음하고 노즈였습니다. 우리 아시죠?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의 뜻이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세며? 노즈. 아, 그죠?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뭔가 이제 보실 때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The new method of production, 생산의 새로운 방법. 여러분들 그것이 should prove. 여러분들 그러세요. 생산의 새로운 방법은 should prove, 증명해야 된다. 뭐 be superior to, 뭐뭐보다 우세하다. 뭐보다 우세하다. 작년보다도 우세합니까? 작년의 생산 방법보다도 미가? 작년의 생산 방법보다도 우수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method를 받는 건 뭡니까? 그러면요. 네, 아시죠? 이렇게. 비교의 뭐? 균형. 얼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말 손, 너 왜 됐었니? 도즈 아니고, 얼마 메소드미가, 메소드미가, 메소드. 그렇지. 엄마가 단수니까 대빠졌죠? 혹시 그러면요, 방법들 그래서 얘가 메소드 그러면 뭐가 정답이에요? 얘가 복수면 대대미가, 도즈의 대미가, 도즈. 그렇게 들어가죠. 기분 좋죠? 염대에서요, 좀 참고 그래 공부한 게 훨 났습니다. 염대미가 마지막 문제라 그런데요, 8번을 푸셔야겠어요. 왜요? 아까 생명, 뭐 많은 사람들을 그러는 특별한 용법이 있는 애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노즈. 발가락과 부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 입만 뭐예요? 진짜 동사가 will receive. 여러분들, 주어 자리 대명사 와야 되죠? A 했노, 왕바보. 바보. 왜? 주어 자리 어디 목적격을 써요? 바보. 근데 그니까, C나 혹은 뭐 합니까? 그러면요, B 있는 친구 잘 보십시오. 여러분, who는 사람이니까 대시 관계대명사 선행성 자리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들 그래서 예하면 여죠. 여러분, 근데 쌤이요,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who 이하의 관계대명사 절이 따로 넣을 수 있는 것은 they who가 those who 밖에 안 됩니까? those who. 이때 those는 뭐 많은 무슨 뜻? 사람들. 그래서 미가, 여러분, 딱 보자마자 쌤이 찍는 거예요. 야, 이게 동사고, 여기 뭐야? 에야, 여러분들 미가, 당연히, 여러분들 they who가 they who거든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those who입니까? those who. 이때 those는, 여러분들 저것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그래서 쌤이 those가 좋아하는 뼈다고 몇 개를 외워라? 네 개. 그렇게. 여러분들 계세요. 오늘 고까지 쌤이 수업을 하는데, 뭐뭐 하는 사람들 할 때 뭐냡니까? 뭐냐? those. 아미가 those who, 옆집 사는 사람들, 지었네. 옆집 사는 사람들, 보세요. those who, 시작. those who live next door.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those, 시작. those I like.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those ing. 그죠? 해보세요. those studying, 시작. those studying English. 그 다음에 파티에 초대되어지는 사람들, those PPM이가 해보세요. those invited, 시작. thos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할만하죠. 염렴이가 대명사 파트.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명사 파트 문제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셔야 되겠습니까? 쌤이 설명 한 개만 하고 나서요. 56페이지까지 딱 풀어오셔야 됩니다. 몇 페이지까지요? 56페이지까지 딱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 꼭 그렇게 풀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명사 다 했잖아요. 그죠? 딱 풀어오시고 또 우리 지난 명사 파트하고 대명사 파트에 있는 파트 6 문제를 선생님이 PPT 작업을 카페에다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끊을기 다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딱 공부해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훑어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노력해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노력 많이 하고 우리 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죠? 어휘 정리도 많이 해서 외우셨으면 좋겠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today. 근데 매일매일 어때요? 그러면 수업 시작할 때 기분 좋으세요? 수업 끝날 때 기분 좋으세요? 끝날 때 쌤도 그래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뿌듯해서 그럴까요? 집에 가기 때문입니까? 집에 가기 때문이죠. 집이 그래 귀한 겁니다. 그죠? 가도 맛있는 것도 없죠. 그래도 우리가 끝냈다는 것만 해도 집에 가는 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쌤 조인, 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해커스복과 노랭이 쌤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스타디에도 조인하셔서 모쪼록 점수를 좀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쌤하고 힘을 합쳐 보십시다. 인사할까요? Have a good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